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품외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품외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 구매대행할 차량은 옆에 있는 벤츠 S클래스 350입니다. 포매틱 차량이라서 4륜구동이고요. 이 차량을 지금 구매대행해서 안내해드릴 건데 수입차나 국산차나 구매대행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 첫 번째로 차량 하체부터 확인하는데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하체를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딜러마다 좀 다르겠지만 외관이나 실내 옵션 이런 거를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무리 좋아봤자 차량 하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버리면 결국 구매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 차량 하체부터 확인해서 뉴유나 사고 또 부식 정도 요거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외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하체가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실내 외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체 점검을 하러 왔거든요. 우선 언더커버가 있는 차량들은 언더커버를 다 탈거하고요. 또 수입차는 수입차 전문 진단기를 꼽아서 고장 코드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하체 점검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미션 좀 괜찮네요. 맞죠? 뒤에 트랜스퍼 케이스나 앞에 앞 대우도 괜찮고 그죠? 따로 볼 건 없네. 미션 쪽은 진짜 깨끗하네요. 뒤쪽은 아예 없죠? 네. 볼 거는 네. 아, 이게 사륜이라서 뒤에 조인트만 보면 되겠다. 아, 그죠? 뒤에 조인트나 이게 대우, 뒷대우죠? 네. 뒷대우 괜찮고 프로펠러 샤프트 대우 네. 아, 유니버셜 조인트도 괜찮고 지금 고장 코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삭제됐어요. 아, 다 삭제됐어요. 옛날 과거 고장 코드 말고는 아까 뜬 건 없었죠? 없었어요. 뭐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S350 디젤 차량 하체 점검 마치고 주행 거리가 6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2017년형입니다. 신차 금액이 1억 4천 정도 되고요. 신차 금액 거의 절반인 7,50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번호가 골드 넘버네요. 뒤에 7,000번이네, 7,000번. 자, 외장에 문콕이 없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외장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 타이어는 앞에 타이어는 지금 교체 두 개 거의 다 됐고요. 뒤 타이어는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자, 뒤에 엠블렘이 교체됐네요. AMG는 아닙니다. S350이고요. 포매틱은 맞습니다. 자, 외관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광빨이 좀 살아있습니다. 자, 이번 벤츠 S350 실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이나 이런 내용은 구매 대행이라서 주로 상태 점검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옵션은 제가 중요한 옵션들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차량 2017년형입니다. 지금 센터 콘솔 앞쪽이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죠. 요 다음 버전이 아마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었을 겁니다. 가죽 자체나 아니면 마감재도 지금 깨끗합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 가죽도 많이 벗겨지지 않았고요. 주행거리는 66,471km 주행했습니다. 당연하게 360도 어라운드도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옆쪽에 보시면 열선 핸들 버튼하고 또 스티어링 휠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이 됩니다. 작동 상태 좋고요. 옆쪽에는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리미티드 버튼도 따로 빼져 있습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작동 상태 좋고요. 자, 전동 시트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국산에 있는 그랜저 전동 시트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자, 헤드레스트 조절도 다 됩니다. 아래 위 네 방향으로 다 헤드레스트 조절이 되고요. R 쪽에 눌리시면 조수석 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 버튼만 눌리면 시트 포지션부터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트도 앞뒤로
워크인 시스템까지 다 작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통풍이랑 열선이랑 같이 되네요. 국산차는 통풍되면 열선이 안 되고 열선되면 통풍이 거의 안 되는데 엉덩이는 따뜻하지만 좀 시원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후방 카메라가 같이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은 굉장히 좋고요. 전방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도 같이 돼 있네요. 자 메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클라이메이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색깔 조절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고스트 클로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닫히죠. 이게 범위가 좀 국산차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원래는 S350에는 듀얼 모니터가 안 들어가거든요. 숏바디에는. 그래서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사제로 장착을 해두셨고요. 뒤쪽에는 공조장치랑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도 에어벤트가 있지만 측면에도 에어벤트가 있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쉐이드를 뒤쪽에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작은 쪽 문은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죽 시트 자체는 깨끗하고요. 위쪽에 좀 아쉬운 게 패브릭 재질입니다. 이게 알칸타라는 스웨이드 재질이 아니라서 좀 저렴한 재질을 좀 썼는데 이 차의 신차 금액이 1억 3천이 좀 넘는 차량입니다. 1억 4천이 좀 안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패브릭이 들어갔다는. 근데 블랙이라서 그렇게 막 싸구려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뭐 S클래스가 싸구려로 보이면 거의 맥라렌을 타셨던 분이겠죠. 자 앞차의 가죽 시트도 깨끗하고요. 아마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된 것 같은데 가죽 재질도 좋고 가죽 시트에 마모도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S350 디젤 차량 하체 점검 마치고 실내외 상태도 다 봤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앞 타이어 두 개는 교체가 필요하고 뒷타이어는 한 60-70% 남았습니다. 2019년형 타이어인데 타이어 좀 빨리 다른 느낌이에요. 나머지 브레이크 패드는 앞에는 절반 이상 뒤에는 한 80% 이상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구입하셔가지고 엔진오일 한 번 정도 교체하시고 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보장에 구매 대응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첫판 체부장이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